행성 아니 김동현 선동열이 때문에 이겼다 그러지. 너 잘해서 이겼다 그러겠냐? 야, 빼놓고 하면 더 얼마 잘된거 아니냐? 어? 그러니까 너가 잘해서 이긴 거야. 그런 이야기는 내가 했지, 이제. 그런 이야기는 하지. 명학의 선수들한테 그 발전의지, 승리의지를 막 보태우게 했던 것 같은데요.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지. 그거는 하나 감독을 이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이야기는 많이 하지. 뭐 마찬가지야. 마찬가지게 연애 감독이고. 맞게 가는 거 있지, 그거는. 맞게 가지. 그럼 투수가 겁이 나서 못 던진다고. 빵 피하고 팍 대고 있으면 못 던져, 근처로. 몸 근처로. 못 던져. 피하면 자꾸 더 던진다, 더 던져. 자꾸 도망가는 거야. 응? 타자가 그대로 놔두고서 딱 던지면 못 치지. 한번 근처를 때리기 때문에 스크루 보이는 거면 다 맞는다고. 스트라이크 아웃코스 던져봐. 못 치지. 응? 몸쪽 던지는데 그것도 안 피하고 딱 맞고 나가면, 아유! 전선을 접고 나가면, 진짜 못 던지잖아. 그러면, 자기가 이기는 거야. 볼이 무서워서 피할 정도 되면 그건 은퇴해야 돼. 손 놔야 돼. 숟가락 다, 밥다 놓고 이제 죽어야 돼. 응? 왜 은퇴하는지 알아요? 볼 무서워하면 그 끝난 거야. 순간적으로 아 이거 피 아, 죽겠구나 하면 수비도 그래. 네? 내야수가 정면을 팍 퍼오는데 그 무서워하면 이 피하잖아. 그럼 못 잡잖아. 모든 거 정면에서 잡아야 에러가 없잖아. 그래서 이제 볼 무서워하게 되면 그건 아 이제 은퇴할 때가 됐구나. 그걸 느껴. 지금 김일배 감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. 김일배 선생님이 그 당시 그 백인천인 일본 그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갔잖아요. 저도 가라 그랬어요. 같이 가서 한번 해보라. 그런데 저는 용기가 없어서 못 갔죠, 저는. 또 부모님, 제 아버님도 반대하고. 내가 일본 가서 그 당시 가서 야구를 해가지고 돈좀 많이 벌었을 텐데. 그게 두 번째기에 놓쳤어. 네? 그럼 가이 골치 한번 감독도 안 했지. 프로 선수 했으면 돈 많이 벌었으면. 10점 차이라도 한순간에 역전시킬 수 있는 거 야구 아니에요? 그리고 어느 팀한테도 또 이길 수 있고, 또 고등학교 팀한테도 질수 있는 거 이거 야구 아니에요? 제가 볼 때는. 그런 스포츠가 없다고 봐요, 제가 볼 때는. 인생도 평생에 3번 찬스가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하잖아요. 라고도 아, 9회까지 하면 꼭 3번 이상은 그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와요. 그 찬스를 못 살리면 이제 지는 거지. 인생도 이제 그한세번 찬스가 오는데 그걸 못 살리면 이제 인생이 좀 비참해지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아마 인생하고 야구하고 좀 닮았다.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. 야구는 5할 넘으면 5할 게임 아니에요? 5할 넘으면 우승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오늘 지면 내일 이겨야죠. 내일 이기는 거 아닙니까? 5할 겜이니까. 한번 지고 한번 이기는 거의 프로 야구 아니에요? 어린이들한테 꿈과 희망이 뭐냐면, 내가 지금 현재 우리 가족이 잘못 살지만 앞으로 저렇게 이승엽이니 뭐 박찬호 저런 선수가 돼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
우리 가족 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겠다. 거의 꿈과 희망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선수들도 그러니까 스타플레이가 많이 나와야 야구하겠다는 지방 그 야구하는 학교도 많이 생기고 어린이들도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. 프로는 돈이거든. 돈 목표는 돈. 얼마나 돈을 많이 버냐, 많이 받냐, 그거 아닙니다. 연봉이 얼마나 올라가냐. 연봉 많이 바뀌어서 선수들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? 여기서는 저 돈을 벌면 전부 사회 기업이 환원하듯이 전부 그 어린이를 위해서 씁니다. 야구. 야구. 처음으로 야구. 아, 훌륭한 선수 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이 지금 뭐 큰 이유가 있습니까? 안 그러면 안 되잖아요.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무슨 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끝났죠. 됐습니다. 아유.